열정?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다른 팀원들과 한 명의 나보자도 없이 완주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나 이번 연도에 나한테 너무 중요한 선물이다. 스스로의 열정을 발견하고 나의 한계에 도전한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시간. 청년 울산대장정 뉴로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국의 대학생들이 노잼 아니죠. 꿀잼 도시 울산으로 모여들었는데요. 각자의 물품을 배부받고 있습니다. 저 인천이요. 저는 경남 창녕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대구에서. 용인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 왔네. 네.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축을 갖고 가는 그런 대장정이 됐으면 좋겠고. 울산은 산과 강,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전국에 108명의 대학생들이 7월 8일간 울산의 숨겨진 곳곳을 탐방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의 숨은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 2022 청년 울산 대장정 대원 대표 권용남 최아로 안전하게 갔었어요. 아빠 마음으로 청년 울산 대장정 열정? 열정으로 완주하겠습니다. 네. 한번 끈기를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첫째 날. 청춘을 닮은 뜨거운 태양이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뜨는 곳 간절곶으로 출발. 향했습니다. 출발! 선두 좋고! 앞으로 밀자! 호기롭게 출발하나 했던가. 네. 아니 같은 자리만 돌고 돌고 또 도는 친구들. 뭐죠? 알고 보니 여기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데. 아하. 뭐죠? 왜 자꾸 도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데 행군간에 이제 안전이랑 네. 이런 뭐 유의해야 될 점들 이런 거를 미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를 걷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없게끔 하기 위한 이제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편지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써내려가는 친구들. 1년 후 나에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 걸까요? 공부 열심히 장학금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아유 착해요 착해. 일주일 걷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닌데 그래도 이거 하나 해내고 나면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보자고 적었어요. 일단 완주를 목표로 세우고 왔고요. 다른 팀원들과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와우. 완주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미안하다, 칠조야. 아니야, 저도 밀고 땡겨주고 할 거예요. 일단 엉덩이가 삼겹살이 되고 아유, 있다고 뜨거워, 뜨거워. 아유, 더워. 칠조 사람들 다 좋다고 이야기했고 월요일까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아하. 썼어요. 아, 잘할 거예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지금 칠조분들이 다들 제 말을 듣고 비웃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약 5km를 걸어 도착한 이곳은 울주 해양 레포츠 센터. 어디가 텐트 앞인지 뒤인지 헤매는 여대원들보다 비교적 능숙하게 잠자리를 꾸리는 남대원들. 오늘은 모두 야외 취침입니다. 이 좁은 텐트 안에 3명이나 자야 하지만 그냥 자연에서 즐겁죠? 잔다는 게 되게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하나가 돼서 자는 게. 저희 나이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같은 나이 때 사람들끼리 아하. 텐트에서 잠도 자고 되게 설레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설레고 좋은 것도 잠시. 그렇게 해도 유로드인데 이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겠죠. 예상치 못한 규칙이 있는데요. 뭔가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그 규칙이 뭘까요? 어렵나? 옷걸이? 뭐가 있죠? 빨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빨래? 저희 씻는 시간 7분밖에 안 아이고, 되는데 아이고 샤워하고 빨래 잘 충분이야.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를 두 개 동시에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래요.
옷 입은 채로. 옷도 입었어. 옷 입은 채로 해야 돼? 말려도 되고 몸도 씻기고. 아, 옷 입었어. 진짜 어렵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옷은 너희 지금 수경제 입을 옷 다 가져왔지? 네, 갖고 왔어요. 그래? 이거 넣어놓고. 아, 그거 5일 시간 빼고 7분? 포함해서. 우와. 옷 입고 씻으면서 이제 샴푸로 옷을 이렇게 세탁까지 하고 그냥 샴푸를 뿌리고 들어가서 샴푸로 모든 걸 해결해라 라고 해병대 캠프 간 거 아니 그러고 이제 옷을 벗으면서 몸을 닦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탈수기 옷을 넣어라 맞네 옷을 옷걸이에 걸고 자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칙칙하고 샤워기 수압으로 내리는 거죠 불가능도 가능하잖아요 과연 가능할지 아이고야. 무효지책으로 샤워장 밖에서 머리를 감기 시작하는 대원. 와. 똑똑하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다 있었어. 근데 이제 사진 들어가야 돼. 1일차부터 이러시고 왔어요. 아이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던 첫날 밤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에 푸른 열매가 연그러지듯 구슬땀을 흘리며 걸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청춘들. 고된 일정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데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모두 유로드에 참가하게 된 걸까요? 이거는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거다. 나 이번 연도에 나한테 너무 중요한 선물이다. 네. 이래가지고 확 꽂혀가지고 신청했어요. 사실 조금 발이 아프거나 이런 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또래 친구들보다 학교를 늦게 간 편인데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늦은 게 아니고 여기 오니까 다 똑같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화이팅! 끈기와 패기, 그리고 청춘들이 만들어간 온기. 아름다운 도전 앞에서 한 뼘 더 성장하는 대원들. 앞으로 만날 인생의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처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2022 청년 울산대장정 청춘들이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